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중반에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비는 많은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어 위험물 기능장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주경야독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70회 동차 합격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많은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장 취득 시에 자격수당을 받을 수 있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저의 전공과 다소 차이가 있어 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화학 영역에서 처음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배우락의 여승은 교수님의 화학 교육을 듣고 아 나도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시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저는 비전공자라 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여승은 교수님의 강의가 어려운 부분은 자꾸 설명해 주셨고 암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화학 과목의 어려움을 좀 많이 느껴서 여승은 교수님의 주기율표를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반응식이 왜 이렇게 나올까라는 자세한 설명도 해주셔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퇴근 후에 바로 도서관을 향해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를 꾸준히 하였으며 주말엔 8시간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시간 날 때마다 암기 노트를 사용하여 꾸준히 공부하였습니다. 공부하는 중간중간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합격한 나의 모습을 그리며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자격증에는 꾸준함과 시간 활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공부 방법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하루에 강의 목표를 갖고 매일매일 강의 배우락 강의를 드렸으며 강의를 통해 16에서 66 정리 노트를 만들었으며 출퇴근길에 그날 배운 강의를 다시 듣고 복습 강의를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시험 3주 전부터는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 오답 노트를 꾸준히 봐서 실수가 없도록 계속 줄여 나갔습니다. 또한 배우락은 모바일로 쉽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그것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암기 수첩을 만들어서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공부하였으며 필기는 기출문제 10회분을 2회독 하여 어렵지 않게 합격하였습니다. 시기의 난이도가 좀 높아서 15년치 관연도 기출문제를 풀었으며 해설뿐만 아니라 그에 연관된 문제까지 깊게 공부를 하여 합격할 수 있게 되었고 필기 합격하고 나서 바로 실기 준비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실기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로 답만 푸는 것이 아니라 해설까지 꼼꼼히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인강을 선택한 이유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여 출퇴근 시간에 강의를 좀 듣고 싶어서 모바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모바일 강의를 쉽게 들을 수 있던 것이 가장 큰 인강 선택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 강의는 언제 어디서나 복습이 가능하고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필기, 실기 공부 기간은 4개월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목표량을 설정하고 공부하였습니다. 필기 시험이 CBT 시험으로 변경되면서 좀 더 쉬워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필기 시험 공부할 때 실기를 대비하여 공부하였습니다. 필기 합격 후 실기 시간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필기 공부하실 때 실기를 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기 시험은 기출문제만 봐서는 합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제 풀 때 연관 문제를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전공자라 업무 연관성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좀 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이후에 처음 자격증 공부를 하였는데 배우락과 함께하여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우락과 함께 공부하여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파이팅!